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초보 유튜버 영어권 문화를 말하다 강의를 담당한 대원고등학교 영어교사 강성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초보 유튜버 영어권 문화를 말하다 그 세 번째 시간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제3차 시 영어권 문화 평가 및 실제 온라인 원격 수업의 예 시간에서는 1강 영어권 문화 교과서 구성 능률 출판사 기준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2강 영어권 문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3강 실제 영어권 문화 온라인 원격 수업 심화 과제 중심으로 알아보겠고요. 4강 실제 영어권 문화 온라인 원격 수업 문화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3차 시의 학습 목표는 영어권 문화 교과서 분석 및 평가 방법을 논해보고 실제로 온라인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권 문화 온라인 동영상 수업 시연을 통해 영어권 문화 수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찰해보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제3차 시 1강 영어권 문화 교과서 구성 능률 출판사를 기준으로 제가 지금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열 문과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영어권 문화 교과서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Lesson 1, Kitchens on Wheel 1과에서는 제안, 권유하는 표현, 확실성 정도 표현하는 방법을 다루게 되고요. 미국 대중음식 문화의 일부인 푸드트럭에 관한 글을 읽기, 그리고 영어권 음식 소개 및 추천 블로그 글쓰기, 영어권 음식 및 음식 문화에 관한 짧은 글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과 Read More Culture에서는 핫도그, 베즈마이트, 브리티시 티타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Lesson 2, Meeting a Kiwi 2과에서는 허가 여부 묻기, 의무 표현하기를 배우고 뉴질랜드 사람과 그들의 매너에 관한 인터뷰 글 읽기, 그리고 매너 관련 설문 보고서 쓰기, 영국과 캐나다의 매너와 관련된 짧은 글 읽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2과의 Read More Culture 시간에서는 British Manners와 캐나다에서 무례하게 간주될 수 있는 제스처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Lesson 3, The Day of Giving and Sharing 3과에서는 궁금증 표현하기, 알고 있는지 묻기 표현들을 배우게 되고요. 영국의 국경일 중에 하나인 Boxing Day에 관한 글을 읽기, 나라별로 서로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국경일에 대해 비교하는 글을 쓰기, 여권 국가의 국경일에 관한 짧은 글 읽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 3과 Read More Culture 시간에는 White Day, 그리고 Saint Patrick's Day,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Lesson 4, All in Good Fun in Canada 4과에서는 소원 및 바람에 대하여 묻기, 기대 표현하기 등을 배우게 되고 캐나다 고등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경험한 한국 학생의 일기를 읽는 것, 그리고 경험에 관해서 일기를 직접 써보는 것, 그리고 영국과 미국, 호주 청소년들의 문화 및 생활 관련 짧은 글 읽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4과의 Read More Culture 시간에는 영국에서의 Gap Year, Sweet 16, 그리고 전형적인 오스트리아 10대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Lesson 5, Welcome to the World of Superheroes 5과에서는 동의 및 이유 여부 묻고 답하기, 시인 및 부인하기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미국의 슈퍼히어로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에 대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여권 문화 10대들의 다양한 미디어 활용 실태를 엿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5과의 리드모아 컬처 시간에는 왜 영국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가, 채팅에 쓰이는 단어를 이해하는가, 힙합 MC와 섹스피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글을 읽게 됩니다. Lesson 6, Volunteering an American Tradition. 6과에서는 걱정, 두려움 표현하기, 도움 제안하기 표현을 배우게 되고요. 미국 자원봉사의 유래 및 오늘날의 실태에 관한 글을 읽기, 자원봉사 지원 이메일 쓰기, 영어권 국가의 자원봉사 문화에 관한 짧은 글을 읽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6과의 리드모어 컬처 시간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동식 세탁 서비스, 키위 새를 보호하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미국의 댄스 마라톤을 다루고 있습니다. Lesson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자, 7과에서는 격려하기, 강조하기 표현을 배우게 되고요. 미국의 학교에서 열리는 다문화 축제에 관한 글을 읽기, 사건이나 행사 내용을 전하는 리포트 쓰기, 다문화주의에 관한 짧은 글을 읽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7과의 리드모어 컬처 시간에는 멜팅팟과 샐러드볼 두 가지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다문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3차 시 2강 여건 문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오른쪽 부분은 진로선택과목 정량화 방안 6가지이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영어권 문화 수업하는 선생님들끼리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평가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꼭 점검해 주세요. 자, 인터넷에 올라온 영어권 문화 평가 계획 관련 글들을 읽어보면 여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영어권 문화 수행평가의 비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과연 영어권 문화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이상적인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영어권 문화 평가 파트의 서문으로서 다른 선생님들의 과목별 평가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자칫 해당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건들 수도 있는 예민한 문제이므로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타당함과 타당하지 않음을 떠나서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영어권 문화의 평가에 대한 어젠다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에 따라서 영어권 문화 평가 방식은 대충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지필평가 0%, 수행평가 100%. 2번, 지필평가 10% 이하, 수행평가 90% 이상. 3번, 지필평가 30%, 40%, 수행평가 60%, 70%. 4번, 지필평가 50% 이상, 수행평가 50% 이하. 1번, 지필평가 0%, 수행평가 100%인 학교의 경우. 이런 학교의 경우 영어권 문화가 진로선택 과목이라는 이유로 아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오로지 수행평가 100%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감소할 경우 학생평가에 치명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누구는 학교 등교에서 수행평가 치르고 누구는 건강 등의 이유로 수행평가를 치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날에 동일 조건 하에서 수행평가를 치르지 못하는 학생이 급증할 경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오지도 않는 일부 아프다는 학생들의 수행평가 성적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의 경우 등교를 해도 통제하기 어려운 편인데 일부 남학생을 수행평가 100%로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A를 마구 퍼부어서 ABC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절대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행평가가 100%가 되면 한 명의 학생이 치러야 하는 수행평가의 종류가 5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는 채점 교사의 피로도를 가중시켜서 효율적인 평가를 저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2번 지필평가 10% 이하 수행평가 90% 이상인 학교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학교의 경우인데
중간고사는 아예 치르지도 않고 기말고사만 지필평가 10% 보는 학교입니다. 당연히 수행평가가 90%에 육박하니까 아래 예시를 든 경우처럼 학생 한 명이 5개 정도의 수행평가를 치를 수밖에 없죠. 교사 입장에서도 영어 SE는 물론 심지어 수행평가로서 한글 SE까지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학생에게 점수를 후하게 퍼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표가 지필평가 10% 이하, 수행평가 90% 이상인 학교의 경우인데 이 평가 계획을 쓰신 선생님의 소감은 이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참 힘들게 끝낸 영어권 문화 과목의 평가. 워낙 많은 것들을 수행하느라 마감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학생 한 명당 논술, 그룹 발표, 개인 발표, 수업 발표, 포트폴리오 이렇게 5가지 수행평가를 감당해야 했으니 이런 평가 계획을 세운 선생님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참 힘들게 끝낸 영어권 문화 과목 평가 워낙 많은 것들을 수행하느라 마감 시간이 부족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일본 학교의 경우 교사는 수많은 수행평가 채점을 마무리하느라 극도의 피로도를 겪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정규 수업이 대체되는 날이 많아지면 교사는 학생의 수많은 수행평가를 제대로 수업시간에 평가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수행평가 채점 교사의 피로도가 과도하게 누적되면 평가자나 학생 입장에서도 결코 좋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 지필평가의 비중을 10%에서 30% 정도로 늘려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같은 날 동시에 나와서 수행평가를 치르면 수행평가를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하기 쉬울 것입니다. 전술한 대로 A라는 성적을 90% 이상 학생들에게 마구 퍼주는 것은 절대로 수험생들에게 좋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A를 받는 학생의 비율까지 계산하는 일부 대학교에 수험생이 지원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우수한 수험생이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문화 한 과목에 수많은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이 학교 학생들에게 점수를 마구 퍼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한글 짧은 글쓰기에 10점을 부과한 것으로도 쉽게 관찰이 됩니다. 잉글리시 에세이의 경우에는 일반고 평균 수준의 학생의 경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수행평가 난도 조절이 극에서 극으로 오르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트폴리오가 40점인데 채점 기준이 단순히 그냥 발표 능력이라는 항목으로 써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 채점 기준안이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어권 문화에서 이런 평가를 실시한 선생님이 1학기 때 평가를 한 직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학기 때 평가를 하며 느낀 점은 객관식 평가로는 이 과목의 성취 기준 및 성취 수준을 진정 달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었다. 어떻게 문법과 어휘와 글의 순서 뭐 이런 것들을 묻는 수능형 객관식 평가로 위의 평가 기준 및 성취 수준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래의 영어권 문화 과목 성취 기준을 생각하면 이 평가 방식을 채택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영어권 문화 성취 기준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영어권 문화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3번 GP평가 30%에서 40%, 수행평가 60%에서 70%인 학교의 경우 이런 학교의 경우 GP평가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누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나 그런 학생을 채점해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나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해소됨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진로선택 과목인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 특성상 어쩌면 GP평가 30%에서 40%, 수행평가 60%에서 70%인 학교가 가장 이상적인 지필 수행평가 비율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GP평가 30%에서 40%, 수행평가 60%에서 70%인 학교의 경우 그 예시 중에 효자고등학교 2학년 영어권 문화 평가 계획의 예시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자, 보고 계시는 화면은 효자고등학교 2학년 영어권 문화 평가 계획 일부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수행평가 세부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효자고등학교 2학년 영어권 문화 평가 계획 일부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정의적 능력 평가 계획을 확인해 주세요. 4번 GP평가 50% 이상, 수행평가 50% 이하인 학교의 경우입니다. 제가 근무 중인 학교에서 초기에 영어권 문화를 위해서 실시했던 방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근무 중인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듣기 20%, 쓰기 30%로 2020년까지 영어권 문화를 평가했었습니다. 만약 질병 사태가 계속 악화된다면 이런 평가 비율도 조금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중간고사를 아예 없애버리고 기말고사 한 번으로 GP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 기말고사는 30%에서 50%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학년도 영어권 문화 평가 계획은 국내외 보건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수정할 예정입니다. 말하기 수행평가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쓰기 수행평가를 확장 수정시켜서 아래 사진처럼 영어로 수업 일기 쓰기를 추가해보는 방안도 구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어권 문화 평가에 대한 재현. 어떤 과목의 평가에 있어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평가 계획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영어권 문화의 평가 계획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2020년처럼 심각한 질병 사태가 급속히 확산될 때에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말하기 수행평가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말하기 수행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 중인 학교에서도 말하기 수행평가 10%를 듣기 수행평가에 포함시켜서 듣기 수행평가를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듣기 안에도 말하기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에 대해서 남자가 응답할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기, 이런 문제는 듣기 요소와 말하기 요소를 결합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간접 말하기 문항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영어권 문화 수행평가 비율과 난도 조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깊은 고민을 하신 만큼 더더욱 좋은 결실을 거두어서 학생들이 영어권 문화 수행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지침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공정하게 평가하시는 평가 내용에 대해 선생님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더 좋고 더 타당하며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수행평가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제3차 시 3강 실제 영어권 문화 온라인 원격 수업 심화 과제 중심으로. 자, 실제 영어권 문화 온라인 원격 수업을 심화 과제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점은 미군 육군 군복의 성조기의 모양을 좌우 반대로 부착하는 이유에 대한 교과서특 심화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관찰 및 학생부 반영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영어권 문화 교과서특은 1년에 1500바이트가량 학생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서특 입력을 위해서 영어권 문화 심화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유튜브 동영상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 심화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바로 저작권 침해 예방 문제이고요. 또한 심화 과제를 잘 설정하여 학생들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심화 과제 사이에 유기적인 응집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심화 과제로서 영국의 국기와 미국의 성조기를 다룬 유튜브를 제시했다면 차시 심화 과제로서 성조기와 관련된 심화 과제를 내준다거나
또는 유니언제과 관련된 영국의 역사를 심층 탐구하는 심화과제를 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각각 심화과제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학생들의 사고가 성장하는 과정과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잘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효율적이고 학생들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행평가 방안은 과연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교과서 특을 기입해야 학생들의 성장을 보여주고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실제 영어권 문화 심화 과제의 예시를 수업 동영상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 수업 진도는 교과서 특 미군은 왜 성조기를 반대 방향으로 착용할까? 유튜브 참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왜 미군은 군복에 국기를 반대로 달까?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잘 관찰해 주세요. 혹시 평상시와 좀 다른 특이한 점을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부분, 요 박스로 그려진 이 부분을 잘 관찰해 주세요. 여러분, 특이점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이 사진도 잘 봐주세요. 이 사진을 잘 관찰하시면은 마찬가지로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점을 찾으셨나요? 이 부분,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 관찰해 주세요. 여러분, 특이점을 찾으셨나요? 자, 미군 군복에 붙어 있는 성조기의 방향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특이하죠? 미군은 특이하게 군복에 좌우가 반대인 성조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그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군은 좀 특이하죠? 자,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좀 달리 미군은 세계에서 매우 드물게 군복의 국기를 반대 방향으로 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반대 방향, 좌우 반대 방향으로 미군의 성조기를 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왜 미군은 군복의 성조기를 거꾸로 달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복을 봐도 자기 나라 국기가 반대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위치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좀처럼 찾아볼 수 없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국군 군복에도 태극기가 달려 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한국군도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경우 태극기를 원래 모습 그대로 부착합니다. 뭐 거꾸로 단다거나 반대로 반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미군을 보세요. 자, 유명한 미군 101 공수사단 낙하훈련 시에 미국 군복에 견착된 성조기의 모습입니다. 자, 성조기 모습 너무 작죠? 그래서 크게 한번 확대를 해봤어요. 자, 어때요? 별이 오른쪽에 가 있죠? 이거 원래 성조기는 이쪽이 아닌데, 왼쪽인데. 왜 이럴까요? 자, 군대에 있는 깃발, 제복, 제식 등 군대 내 모든 규율에는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좌우를 반대로 붙이는 미국의 성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미군 육군 규정 670-1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그 규정을 볼게요. 자, 미군 육군 규정 670-1입니다. 미 성조기 패치는 오른쪽 또는 왼쪽에 부착하되 별 무늬가 항상 앞을 향해 있어야 한다. 자, 미 육군 규정 670-1에 의하면은 성조기를 이렇게 부착하면
군인들이 앞으로 진격해서 달려갈 때 성조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조기 방향을 좌우 반대로 달았던 거죠. 미군이 군복에 성조기를 반대 방향으로 착용하는 이유, 여기 보세요. 반대 방향이죠? 모든 군인이 국기를 하나씩 들고 진격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미군 군복 규정 제670-1에 의하면 미국의 성조기 패치는 왼쪽 또는 오른쪽 어깨에 부착하여야 하며 성조기 별 무늬가 항상 앞을 향하거나 오른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군인이 돌격하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것이죠. 자, 현대전에서 국기를 들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자, 군복 옆에 붙은 국기가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느낌을 주게 하고자 모든 군인이 국기를 하나씩 들고 뛰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성조기의 별 모양이 오른쪽에 가 있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군복 규정 제670-1에 의하면 이것은 미국의 조상들이 자유를 상징하는 성조기를 들고 뛰면서 용감하게 나라를 지킨 뜻을 군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좋지만은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작은 규정들도 미국의 영웅주의가 아닐까요? 영어권 문화 교과서 특 제출 안내입니다. 오늘 시청한 동영상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30단어 내외 영어로 쓰고 또 그 이유를 30단어 내외 영어로 써서 강성호 영어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강성호 선생님 이메일 주소는 englishmania@hanmail.net입니다.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강성호 선생님께 연락주세요. 강성호 선생님 연락처는 010-7935-2495, 010-7935-2495번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권 문화 심화과제 수업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습니까? 학생들이 질병 문제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대폭 감소해서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아마 학생들의 영어권 문화 수행평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해 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진도 외에 교과서 특을 위한 심화과제를 원격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병 사태로 인해 학생들이 비대면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할 때가 많아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유튜브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지도하고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과 그 이유를 영어로 30단어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화 과제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의견을 피드백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학생들의 교과서 특 작성 시 참고 자료로 기유하게 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면 수업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학생들을 만나서 친해지고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이러한 위기 시점이 지속된다면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제시한 심화 과제는 마른 땅의 단비처럼 학생들의 학습 모습을 관찰할 소중한 기회를 여러 선생님들께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권 문화 심화과제 제시를 통해서 학생의 눈을 통해서 관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에서 문화 충격을 받게 되는 이유와 그 문화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당 학생 나름대로의 방안을 선생님들은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영어권 문화에 대해 학생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영어권 문화 교과서 특 심화 과제는 선생님들께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scissors and paste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 다채롭게 전개되는 학생들의 사고 방식을 개별적으로 과세 특에 기재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권 문화 교과서 특 심화 과제는 그 유용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어권 문화 심화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선생님들께서 종합해 볼 수 있고 학기 말에는 학기 초에 비해 학생들의 사고 능력과 문화적인 감수성이 얼마나 성장했는지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영어권 문화 심화과제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차 시 4강 실제 영어권 문화 온라인 원격 수업 문화 내용 중심으로 제3차 시 4강 실제 영어권 문화 온라인 원격 수업 문화 내용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의 국기 유래를 통해 영어권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수업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영어권 문화 온라인 수업 과연 다른 영어 과목처럼 문법 중심, 해석 중심으로 지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어 1이나 영어 독해와 작문과는 달리 문화 이해를 위한 내용 중심 학습법으로 지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영어권 문화를 어떻게 지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영어권 문화를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여기 영국의 국기와 미국의 국기에 대한 역사를 풀어가면서 설명하는 영어권 문화 온라인 수업 자료가 있습니다. 문법이나 해석 중심의 수업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수하게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이해시키고자 제가 직접 만든 작은 시도입니다. 실제 영어권 문화 온라인 원격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영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잭과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에 대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국기를 The Union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기는 The Stars and Stripes 또는 The Star Spangled Banner라고도 하죠. 오늘은 영국의 국기인 The Union잭과 미국의 국기인 The Stars and Stripes, The Star Spangled Banner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의 국기인 The Union Jac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국기인 The Union Jack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깃발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국기인 Union Jack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잉글랜드의 세인트 조지스 크로스와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크로스 그리고 아일랜드와 웨일즈의 세인트 패트릭스 크로스 이 세 개의 깃발로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 깃발들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 변천을 거쳐서 서로 결합되어 영국의 국기가 되었는지 영국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영국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의 세인트 조지스 크로스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크로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두 개 결합을 해가지고 1606년 오리지널 유니언 깃발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1606년 완성된 이 오리지널 유니언 플래그가 아일랜드의 세인트 패트릭스 크로스와 결합하여 1801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니언 플래그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왕과 스코틀랜드의 왕을 동시에 겸임했던 제임스 1세 때 잉글랜드의 세인트 조지스 크로스와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크로스가 결합해서 1606년 오리지널 유니언 플래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606년 완성된 이 오리지널 유니언 플래그는 아일랜드의 세인트 패트릭스 크로스와 결합해서 1801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커렌트 유니언 플래그가 된 것이죠. 이제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플래그가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좀 풀렸죠? 평소에 궁금했고 알고 싶었던 영미문화. 여러분은 미국 성조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마.
미국 성조기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왼쪽의 깃발을 보십시오. 이게 뭐야? 영국 깃발과 미국 깃발이 섞여 있죠? 우리는 이것을 그랜드 유니언 깃발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독립전쟁 직후에 사용되었던 비공식 국기라고도 합니다. 미국 독립전쟁 직후에 사용되었던 초기 비공식 미국 국기에는 영국의 오리지널 유니언 플래그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영국의 국기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 참 흥미롭죠? 자, 오른쪽에 있는 뱀이 그려진 깃발을 보세요. Don't tread on me. 나를 밟지 마. 이렇게 써있죠? 이 깃발도 미국 독립전쟁 발발 후 사용된 비공식 깃발로서 First Levy Jack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공식적인 국기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사용했던 비공식적인 국기들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최초의 성조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국 최초의 성조기는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777년 6월 14일에 미국의 국기로 정식 채택되어 대영제국의 국기 대신 미국에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색 및 흰색으로 이루어진 13개의 가로줄과 푸른 바탕에 하얀색 별들 13개가 그려진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이 13개의 가로줄과 이 13개의 별들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의 초기 국기에 그려진 이 13개의 가로줄과 이 13개의 별들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존재했던 13개의 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 성조기에 그려진 50개의 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미국 성조기에 그려진 이 50개의 별은 미국의 현재 주의 숫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959년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면서 1960년 7월 4일 이후 하얀 별의 숫자가 50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초기 국기에 그려진 13개의 가로줄과 13개의 별들은 미국이 독립할 당시 존재했던 13개의 줄을 의미하고 현재 미국 성조기에 그려진 50개의 별들은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50개의 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777년에 채택된 최초의 성조기에는 13개의 줄을 상징하는 13개의 별과 13개의 줄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 미국의 새로운 주가 승인되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성조기에 새로 승격된 주의 수만큼 별을 더 추가해서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자, 최초의 성조기를 변형시킨 몇 개의 미국 국기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성조기를 보세요. 성조기에 숫자 76이 그려진 것이 보이죠? 76이라는 숫자는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이 서명된 1776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틀 오브 베닝턴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배틀 오브 베닝턴은 우리말로 베닝턴 전쟁인데 1777년 8월 16일 미국 독립전쟁 때 버먼트주 베닝턴에 있는 미국 식민지 군대 창고를 지키던 미국 민병대가 영국군의 습격을 격퇴시킨 전투를 뜻합니다. 베닝턴 전쟁은 미국 역사에서 미국 민병대가 영국군의 습격을 격퇴시킨 아주 의미 있는 전쟁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일명 베닝턴 76 깃발인 76이 그려진 깃발이 미국 국기로 사용되어 개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닝턴 76 깃발은 미국의 혁명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미국 국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깃발에 그려진 76이라는 숫자는 미국 독립선언문이 서명된 1776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깃발이 있죠. 오늘날 성조기랑 많이 비슷한데 이 국기는 버먼트주와 켄터키주가 연방에 편입이 된 뒤에 1795년 5월 1일 이후 사용한 성조기입니다. 15개의 별과 15개의 괄호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원래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13개의 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먼트주와 켄터키주가 연방에 편입된 뒤에 15개의 주가 추가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15개의 별과 15개의 괄호수로 구성된 국기를 성조기로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국기를 보세요. 이런 깃발. 선생님도 이런 깃발을 오래된 옛날 미국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베시 로스라는 여성이 고안한 성조기인데요. 원형으로 별을 배치한 것이 아주 특이하죠. 이 베시 로스라는 여성이 미국 성조기를 최초로 고안한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깃발 어디에서 많이 봤죠? 점점 더 오늘날의 성조기와 비슷해지고 있네요. 1818년 5개의 주가 미국 연방에 더 편입이 된 뒤의 성조기입니다. 그러나 괄호줄 13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할 당시 처음에 13개의 주로 미국이 구성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가 편입될 때마다 별만 추가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성조기가 오늘날의 미국 성조기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별을 자세히 한번 세어보세요. 별의 숫자를 자세하게 세어보면 별의 개수가 50개가 안 됩니다. 이 국기는 알라스카주 편입 이전의 성조기로서 별이 48개입니다. 알라스카주와 하와이를 포함해서 오늘날 50개의 별을 가진 성조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깃발을 본 적이 있습니까? X자 모양으로 된 깃발로서 스테인레스 배너 성조기라고도 하는데요. 1863년 5월 1일 남부연합에서 채택한 남부연합 전쟁기입니다. 남부연합은 기존의 성조기를 쓰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X자 모양의 이러한 스테인레스 배너를 남부연합 성조기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남부연합을 대표하는 사람은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과 로버트 리 장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전쟁은 결국 북부 연방이 승리하게 되죠.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과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북부 연방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미국의 노예들이 해방이 됩니다. 이 북부 연방은 성조기를 그대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깃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스타즈 앤 바즈라고도 하는데요. 스타즈 앤 바즈 성조기는 1861년 3월 5일 남부연합에서 채택한 남부연합기입니다. 자, 이런 깃발도 있죠? 존 헐버트가 고안한 형태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별을 배치한 그러한 성조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의 26번째 미국 성조기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조기가 오늘날의 미국의 26번째 최신 성조기입니다. 성조기에 대한 진실 하나는 누가 최초로 성조기를 고안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발견된 진실도 있습니다. 이 미국 성조기는 1777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59년 하와이가 50번째 주로 편입될 때까지 새로운 주를 합병하면서 무려 총 26번이나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미국인들의 성조기에 대한 애정. 미국인들의 성조기에 대한 애정은 정말 각별합니다. 성조기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성조기로 만든 신발을 신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국 성조기는 1777년 6월 14일에 미국의 국기로 정식 채택되어 대영제국의 국기를 대신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사용했었던 대영제국의 국기는 영국 상선기를 부분적으로 변형시킨 것이었습니다. 1777년에 채택된 최초의 성조기에는 13개의 별이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 13이라는 숫자가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었던 그 당시에는 13개의 주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1795년부터 1888년까지 버몬트주와 켄터키주가 미합중국의 주로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편입이 된 후 15개의 별과 15개의 괄호줄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18년 의회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했었던 당시 13개의 주만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기에는 13개의 괄호줄만 그려져야 하며 새로운 주가 추가로 승인이 되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성조기에 새로 승인된 주의 수만큼 별을 추가로 더 그려넣도록 하자는 안건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베시로스라는 여성입니다. 베시로스라는 여성은 최초로 성조기를 도안했거나 제작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여성인데 베시로스는 필라델피아의 여자 재봉사로서 1777년 미국 독립전쟁 중에 미국 정부를 위해 성조기를 제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시로스는 일생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실을 주장을 했으며 그 주장은 1870년 베시로스의 손자인 W.J. 캔비에 의해 대중적인 관심을 얻게 되었죠. 그가 말한 이야기는 그 후로 계속 믿을만한 사실로 여겨졌으나 베시로스의 주장을 확증해줄 문서 증거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777년 6월 이전에 의회가 어떤 국기를 채택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베시로스의 주장은 의회의 한 위원회가 베시로스에게 국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계 도안을 주고 1776년 6월에 그와 같은 국기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 바로 프랜시스 홉킨슨입니다. 옆에 그림 속 인물이 바로 프랜시스 홉킨슨입니다. 몇몇 조사에서는 프랜시스 홉킨슨이 미국 성조기를 최초로 설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홉킨슨은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1780년에 프랜시스 홉킨슨은 미국 성조기를 처음 도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프랜시스 홉킨슨의 그러한 주장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미국 성조기 제작에 기여한 점들을 참작해서 결국 의회는 프랜시스 홉킨슨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조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특이한 성조기는 미국 본토 국내에서만 활용되는 버전으로 Thin Blue Line Flag라고 합니다. 유래는 유명한 Thin Red Line이며 청색은 목숨 걸고 임무 수행하는 각종 연방 및 주 소속 경찰 요원, 기관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배경의 검은색 성조기는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찰들을 의미하며 청색선은 법 집행 요원들과의 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Thin Blue Line은 사회가 폭력적인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선임을 경찰이 주장하는데 사용되는 경찰의 용어인 것입니다. 구어체로 이 용어는 경찰의 위법 행위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경찰관들 사이의 침묵의 코드라는 개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 중 총 맞고 사망한 지역 경찰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2019년 7월 메인주 요크 주민들이 Thin Blue Line American Flag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영어권 문화 온라인 수업 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글에는 서론, 본론, 결론, 결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온라인 영어 수업에도 서론, 본론, 결론, 결말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린 온라인 수업 구성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프닝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업 자료 저작권에 대한 코멘트를 보여주면 일부 학생들에게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5초 정도의 짧은 첫 오프닝 화면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안내 및 수업 시작 안내 코멘트. 자, 수업 자료에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업 오프닝 직후에 저작권에 대한 설명과 수업 시작을 알리는 코멘트를 추가했습니다. 첫 인사. 저를 소개하는 짧고 힘찬 문구로 수업을 열게 되죠. 수업 진도 및 단원명 안내. 수업 동영상을 다루는 수업 범위를 안내해 줍니다. 본문. 수업 내용 중심으로 본문을 구성합니다. 출석 퀴즈. 출석 퀴즈를 통해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용합니다. 수업 끝부분인 이 지점에서 별도의 심화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종료 코멘트. 반드시 수업 마무리를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수업 끝부분이 여기까지임을 암묵적으로 안내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 윗부분이 오프닝 영상입니다. 오프닝 영상 5초 정도 끝난 다음에 이 저작권에 대한 안내를 짧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 윗부분이 바로 수업 시작 안내입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라는 타종을 대신하는 문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업 시작 안내 직후에 저작권 안내가 음성 없이 화면만 1초, 2초 정도 송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말을 합니다. 꼭 수업 시작할 때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세요. 인사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범위를 반드시 안내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뭐와 뭐를 학습하겠다 이러한 수업 범위를 안내해 주어서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원명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단원 몇 쪽이다 안내하고 그 다음에 본 수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성을 갖게 됩니다. 자, 본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출석 퀴즈 안내를 하거나 또는 과제물을 제시할 수 있고요. 과제물과 출석 퀴즈 안내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끝인사로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원격 수업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제3차시 영어권 문화 평가 및 실제 온라인 원격 수업에 의해 요약 정리입니다. 1강에서는 영어권 문화 교과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레슨 1, 레슨 2, 레슨 3, 레슨 4에서 어떠한 내용을 다뤘는지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레슨 5, 레슨 6, 레슨 7에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었는지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강에서는 영어권 문화 수행평가와 GP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GP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에 따라서 영어권 문화 평가 방식은 대충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GP평가 0%, 수행평가 100%인 경우. 2번, GP평가 10% 이하, 수행평가 90% 이상인 경우. 3번, GP평가 30%에서 40%까지, 수행평가 60%에서 70%까지인 경우. 4번, GP평가 50% 이상, 수행평가 50% 이하인 경우. 3강 실제 영어권 문화 온라인 원격 수업 심화과제 중심 시간에서는 유튜브 동영상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 심화과제를 부여할 때 주의할 점이 저작권 침해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심화과제를 잘 설정하여 학생들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심화과제 사이에 유기적인 응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4강 실제 영어권 문화 온라인 원격 수업 문화 내용 중심 시간에서는 온라인 수업 구성을 분석해 봤는데요. 자, 7가지가 있었습니다. 오프닝, 저작권 안내 및 수업 시작 안내 코멘트, 첫인사, 수업 진도 및 단원명 안내, 본문, 그리고 출석 퀴즈와 수업 종료 코멘트였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3차시에 걸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영어권 문화 수업 동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평가 방법이 바람직한 영어권 문화의 평가 방법인가? 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권 문화 실제 온라인 수업 동영상들을 시청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한국 문화와 영어권 문화는 다릅니다. 문화의 차이를 직면하였을 때 학생들이 겪게 될 수도 있는 문화 충격을 최소로 줄이고 다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이웃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세계적인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갖도록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업이고 역사적인 사명일 것입니다. 왕초보 유튜버 영어권 문화를 말하다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영어권 문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갖고 다문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열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자,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제가 참고한 자료고요. 제 전화번호는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010이 응이고요. 79는 친구, 35는 삼고, 이사는 이 사람, 구해주오는 95, 구해주오는
9595입니다. 그래서 친구 삼고 이 사람 구해줘. 친구 삼호 2495. 외우기 쉽죠? 왕초보 유튜버 여권 문화를 말하다 제3차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